of it. You know. 오늘 출근하는 날인데 오늘도 마감이고요. 오늘 좀 일찍 준비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남아서 30분 동안 편집을 좀 해보려고요. 사실 편집은 핑계고 빵 먹을 거예요. 빵이랑 우유 먹을게요. 우유가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저번에 강릉에서 키크로스 커피숍에서 사온 빵이거든요. 먹물 치즈빵? 근데 이거 얼려놨었어가지고 해동해왔어요. 손에 묻히기 싫어요. 아,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일요일 밤은 확실하게 손님이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일하고 싶은데. 내일만 출근하면 이제 쉬는 날. 저한테는 오늘이 약간 목요일 같은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멀리가 흐리시면 높이면 잘 보이는데 이제 굳이 그런 거 아닌데 높이면 오히려 피곤하죠? 그러면 좀 오래 보다 보면 글씨가 안 보여요. 컴퓨터는 높이지 않는 게 나아요. 가까이 있는 건 오히려 도수 낮은 게 눈이 더 편하거든요. 뿌얘지는 거는 제가 볼 땐 건조해져서 초점 안 맞는 거예요. 도수 문제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주문권이 있네요. 저 어제 술을 좀 먹고 와가지고 부랴부랴 해장국을 끓입니다. 오늘은 열라면에 콩나물 좀 넣어서 좀 해장국 느낌 나게 끓였고 그 청양고추도 하나 송송송 썰어 넣었어요. 엄청난 자극을 위하여 고춧가루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마늘가루도 뿌려줍니다. 오늘 해장은 이렇게 할 거고 이따가 저 그거 해먹을 거예요. 방망래 할머님의 간장 비빔국수. 그래서 재료 다 사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넷플릭스를 보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그냥 안경 꼈어요. 렌즈를 낄까 했는데 그냥 오바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경 꼈고 제가 도수가 근시 5.5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5.5인데 5.5면은 안경은 더 높이 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0 도수예요. 아 6.25 넣었나 이거? 이거 뭐야? 아 눈이 콩알만이 졌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다시 켠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방망래 할머님의 간장 비빔국수. 제가 또 면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먹으려고요. 들어간 채소는 짜짜! 감자, 참외, 호박, 호박 있어가지고 아까
10시에 라면 사러 가야 된다고 청양고추랑 콩나물이랑 사야 된다고 막 마트 가가지고 사왔어요. 그래서 그 야채랑 그다음에 양념이 설탕, 꿀가루, 간장, 간마늘, 식초, 참기름 이런 건데 다행히 집에 다 있는 재료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진짜 맛있겠죠? 가시죠. 먼저 들어가는 채소들을 씻어서 왔고 이제 이거를 다듬어 볼게요. 야채를 넣어줄게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설탕, 간장, 마늘, 그리고 식초를, 그리고 참기름. 완성. 먹어볼게요. 야채가 다 안 익은 줄 알고 조금 더 끓였더니 면이 약간 퍼졌어요. 와. 와. 식초가 진짜 신의 한 수네. 새콤해졌어요. 진짜 확실히 새콤달콤해. 네. 로젠으로 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3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신제품 블링썸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좀 일찍. 지금 1시예요. 뭘 먹죠? 진짜 나가서 먹어서도 진짜 먹을 거 없어서 맨날 고민하는데 안에서 먹으면 더 모르겠어. 네, 여기 오렌지고요. 탕짬면 갖다 주세요. 카드 결제할게요. 네. 이제 제가 면을 주문했잖아요. 이제 면을 주문하고 아저씨가 딱 오실 때쯤에 아마 손님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아저씨한테 부랴부랴 결제를 하고 먹다 보면 손님이 막 오실 거예요. 한번 몇 명이 오는지 오늘 한번 세볼게요. 안 오는 날은 진짜 그날은 정말 안 되는 날이에요. 짜잔, 10분 만에 왔어요. 완전 빨라. 제가 분명 이거 올 때쯤에 손님이 한 분 계실 거라고 소원 장담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이게 너무 빨리 왔어. 우리 그리고 오늘의 점심은 짬뽕 탕수육입니다. 이거 안 뜯어줬어. 귀찮아. 탕수육 먼저. 튈 것 같아. 무서워.
게임을 해보자. 뭐 또 마파라고 이런 게 있나봐. 아 귀찮아. 그냥 게임만 하면 안 돼.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레디 하에. 다 중국인인가 보다. 나만 한글 닉네임이야. 적군 다섯 번 죽이기 게임. 어머!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 자살했어. 아, 정말. 이게 너무 섬세해. 거북이 과연? 업! 해적거북이. 해적거북이 기억나? 널 죽이러 가겠어! 아씨. 새끼. 뭐야? 튕겨나왔어 방금. 튕겨나오면서 거북이가 사라졌어 나한테서. 죽이러 갈 거야. 적을 죽이는 게 중요해. 아싸. 죽이고염. 아 꼬물선 탔어. 도라이길 또 경기의 지배자. 내가 다 죽인 거야? 내가 다 죽였어. 해적 맵이다. 이거 14번 그건가? 나 그거 어우 밀려. 이렇게 밀어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도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아나? 어떻게 알아? 아 이거는 왠지 가짜 거북이일 것 같아. 오 진짜 해적 거북이였어. 나이스. 아 물풍선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이 새끼가 왜 나 있는데 나 같은 팀끼리.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 정도 먹어라. 어 쟤 죽이러 가야겠다. 죽일 애들이 없어. 적군이 없다고. 내가 다 죽였거든. 아 이게 너무 미끄러지서 컨트롤이 어렵다. 또 경기의 지배자야. 얘도 왜 이렇게 못해? 또 내가 다
봐주겠잖아.